그 윤석열 당선자가 48% 얻고 당선됐어요.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찍지 않은 52%의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인 게 통합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점령군처럼,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해내라고 하는 것은 점령군의 자세예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, 그 윤석열 당선자 무척 조심해야 됩니다. 네네. 자기를 찍지 않은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. 일부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위에 오르며 득표율 41.1%로 어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힘줘서 추진할 100가지 대표 과제들이 공개됐습니다. 1번 과제는 적폐 청산이었고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I get my beaches out in Georgia. I get my weed from California. It's that sweet. I took my trip up to the north.